시킨다고 아무 촌. 이 정도면 됐지? 탕후루 만든다요. 아가씨를 면을 구워주면 정비! 털복숭이 마지막 소감이 어떠세요? 털복숭이 마지막 소감이 어떠세요? 복수복수랑 털뭉치 발도 빡빡 깎일 예정인데 어떠세요? 몽이씨 누구세요? 더워 빨리 물 마셔. 스트레스 받아버린 몽이씨. 진짜 밥은 조금 있어. 아이고 왜 다친다 임마. 어? 아휴 정말. 어?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다시 자. 미안해 사진 찍어서. 다시 자. 오늘은 매장 가서 사왔는데 매장에서는 500원씩 더 싸더라고요. 돈 아끼려고 집에서 많이 해먹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지마리 국수로 시켰습니다. 짜자잔. 역시 여름엔 김치말이 냉국수지. 근데 제가 배달 어플 켜서 찾아보니까 김치말이 냉국수가 파는 데가 은근히 없더라고요. 진짜 몇 군데 없었어.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잔치국수나 비빔국수는 많은데 김치말이 냉국수는 진짜 없더라고요. 김치말이 냉국수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해장용으로 완전 딱이잖아요. 분식집을 찾아봐도 잔치국수, 뭐 비빔국수, 쫄면, 물냉면, 비빔냉면은 이렇게 많았지만 김치만 있는 국수가 별로 없었어. 맛있다. 처음에 탕후루 먹어보고 나서 친구한테 야 탕후루 진짜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난 별로던데 이래가지고 야 나도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맛있는 데 가보니까 진짜 맛있었어. 설탕 코팅 두꺼운 데 말고 좀 얇게 하는 데에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나 왕가탕후루에서 먹어봤는데 이러니까 친구가 어? 나 거기서 먹어봤는데 별로였어 이러는 거야. 이 설탕 코팅에 입천장이 찔려가지고 피가 났다는 거예요. 에? 설탕 코팅 얇은데 그렇게 찔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조금 뭔 느낌인지 알 것 같다. 조금 위험할 뻔했어.
이게 어쨌든 설탕이니까 사탕이잖아요. 사탕을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은 그 파편에 약간 입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밥 먹을 동안 냉동실에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설탕 코팅이 좀 날카로워졌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로빈, 휴빈, 야빈.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뽀연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원래는 본가에서 엄마 아빠가 월화수에 시골을 가는 줄 알고 제가 뭉이를 국방휴가를 하면서 심심하니까 뽀연이랑 같이 여름 휴가를 찍으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냄새 좋다. 야, 맛있겠다. 아, 원래 부어 먹는 거야, 근데? 잘 맞춰봐, 우리 잘 맞춰! 제가 다리 기가 났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달하네. 로제 크림, 뭐, 치즈볼? 그래서 시즈닝이 BBQ나 막 그런 BHC처럼 엄청 가루지진 않다. 그냥 이렇게 잘 묻어있네. 약간 뿌링뿌 같았잖아. 응, 나도. 진짜. 우리 아, 이거 추가할 거야. 따뜻해. 걔도 낯가려. 나 진짜 많이 가리거든. 얘 졸려. 눈 감아. 야, 근데 진짜 네 말대로 치킨 튀김옷이 되게 특이하다. 야, 치즈볼처럼 생겼어. 치즈볼처럼 생겼어. 아, 귀여워. 당근 쭈쭈바. 양말 물고 왔어. 그 아이스크림 먹는 폼이 백수 같아. 뭉이 산책시키고 집에 와서 컴퓨터 좀 하다가 잡니다. 그래도 아까보단 좀 덜 빨개진 것 같아. 약간 가라앉게 했나? 저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저는 콘푸로스트를 늘 작은 그릇에 먹어요. 큰 그릇에 부어서 많이 부으면 눅눅해지기 때문. 작은 그릇에 여러 번 먹는 게 국룰. Girl, 이제 일어나야 해요. 하지 다 거의 다 왔대. 하지 선생님이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예! 오셨어요? 아, 덥지가 진짜 덥지. 야지. 와, 날씨 대박. 이거 산문에 검은 봉다리에 들어있는 선물.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우니 앤 주방 세제. 정말 감사합니다. 주방 고마워 잘생게. 얘 얼른 우리 하지만 얼른 타드려라. 재현이는? 한 시쯤 온 됐는데? 오빠 코끼리만은 우와 아이폰. 아, 내가 좋아하는 풍경인데. 이 정도면 됐지? 충분히 썰었지? 퇴근하고 오는 거 아니야? 퇴근하고 온다고? 퇴근하고 온다고? 누구세요? 재원 씨. 사실 어제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온다는 게 새벽 12시에서 1시였던 거야? 어! 어? 이것도 발바쁜 때야? 몸만 하면 다 알아가지고. 감바스에 파마산 가루를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고르세요 그럼. 아 맞았는데. 맞았는데. 들어가도 돼. 하마산 넣을게요. 자 잡사.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괜찮게 했네.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이렇게 탄 게 좋답니다. 끼리 마늘 어떤가요? 맛있어 그냥 마늘이야. 진짜 그냥 마늘이야. 은근 맵다. 먹을게요. 코끼리 마늘. 마늘 향이 너무너무 좋은데? 구매 문의 우리 할아버지에게. 메뉴 하나 안 빼길 잘한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진짜 구성 좋아. 재료만 담아서 향으로 몇 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그치 또 하더라.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효빈가 오늘 해준대. 짱이지. 효빈가 해준대. 기대된다. 그치. 자기 콘텐츠로 준비한 거기도 한데 잘해주겠지. 그냥 친구들과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맛있어. 아 살겠다. 고자가. 아 의미 양양 동아 행복해? 시원하다 그치? 초점 안 돼. 초점이 어. 근데 분위기 되게 잘 나와. 휴비. 어디가? 귀찮아 하잖아요. 좋았는데. 너는 표정이 안 보이잖아. 응. 너네 눈매가 똑같아. 억지 웃음. 억지 웃음 지어봐. 소울메이트. 혹시 퀴즈 좀 하세요. 피디님 진짜 이런 거 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셀러브리티에서 이거 진짜 나오거든. 이 새끼 알통봐. 이 새끼 알통봐? 여자 알통봐. 아 이렇게 하면 문마가 되나요? 이 여성분의 알통을 보세요. 야 근데 너 진짜 근육질 됐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맞아? 분명히 내가 치웠거든? 먹을게. 왜? 이게 더 이쁘잖아. 집에서 항상 이렇게 먹었어. 환경. 네가 이 환경을 파괴한 사람인 거야. 재활용을 매번 하는데요. 아, 그럼 몇 번 쓰고 버리는데요. 그냥 계속 먹어. 왜 티셔츠지 않으면 계속 써도 되는 거야. 난 지금 찍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네가 뜯어? 먹으라고 해놓고. 오잉 맛인데? 그럼 오잉 사먹지 왜 이게 대란이야? 그치? 이게 진짜 먹태처럼 이렇게 먹어야 맛있대. 하나 이렇게 찍고 응.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 탕후루 만든다요. 렛츠고 고고! 렛츠고! 무슨 탕후루를 명절 전 하듯이 해요. 결혼은 결혼할 남자를 만나서 안 그러면 저기
이모가 달려주게 그래. 저기 그 뭐지 뭐냐 거기 컴퓨터집 거기 총각 괜찮더라. 나이는 아직 45살인데 사람이 참 착하고 어른들한테 그래, 예의 바르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싹싹해 사람이.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 그 살 빠진다는 그 약을 사봤는데 그 뭐야 현정이 엄마가 그거 맛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효과가 안 되는 거야. 현정이 엄마 그거 아니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부싸움을 엄청 했어. 그래? 나는 그 현정이 엄마를 믿고 샀는데 이렇게 효과가 안 돼. 아유 안 돼. 야 그거야 그 언니한테 가고 진짜 잘나 죽겠어. 그 언니 말이야 어쩌버리 나한테 돈 넣고 주고가 갚지도 않았어. 근데 또 그 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네. 그 언니가 나 10년 전에 안 봤을 때. 아이고 그 언니가 사람은 좋아. 빠졌어. 사람은 좋아. 근데 그렇게 돈 관계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는 그냥 그 언니 제가 물려줄 때 못 받는다 생각하고. 야 그렇게 떼 있는 게 4억 5천이었대. 언니 4억 5천이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우와 재밌다. 신기하다. 진짜 그냥 비닐인가? 외국인. 약간 노란색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리가 없어져. 죽여줄 수 있어?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잡았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탕후루를 만들어드릴게요. 재호라 밥. 그러니까. 우와 탕후루 만들어? 응. 뭐 시켜 먹을래? 이제 좀 해도 될 것 같아. 심장. 설탕이 너무 모자라다. 그러게 우리 과일이고. 뭐 왜 찐득찐득 늘어나지? 우리 실패한 걸까? 네. 찐득찐득한 것도 있고. 아니 약간 덜. 몰랐는데. 이거 주면. 카메라. 어 점이. 어. 너 혹시. 나 점이... 이해 다 달라고 떠요. 진짜?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 반반. 그 굳어야 맛있겠다. 어 이빨 부러질 것 같다. 그게 이빨 먹는 거 아니야? 그치. 어릴 적 설탕 먹는 맛이네. 그치, 진짜 설탕 맛이지. 아마. 지금 그게 들리진 않아, 속상해서. 애써 웃어본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내. 탕후루에서 수억 썼는데. 짜증나. 과일도 개비싼 거 샀는데. 냉면이 더 맛있어. 야, 그거 먹으려고. 아, 나 복근 운동 다 했다 오늘. 아, 1분 1분 돌리는 거 어때? 그래. 어, 진짜 멋있다. 검색했는데 어떡해요? 어? 30초만 더 해보면 안 돼? 망할까? 너무 탄. 아니야 너무 안 탔어. 냄새가 탄 냄새인데? 드 주고 탕반 생반으로 간다. 여기는 탕이고 여기는 생입니다. 근데 가끔 왕가 같은 데 사 먹어도 이런 색깔 나온단 말이야. 이거 잘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겠네. 탕수는 바로 아말감 들어간다. 붙었어? 붙었어? 입에 붙었대. 어떡해. 혀로 졸라 녹여야 해. 이러면서 뜨거운 물 한 잔만 줘라. 녹여 먹기. 그럼 재원이도 녹여지잖아요. 재원이도 녹여지잖아요. 알파야? 이게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저 총총. 탔다. 미안해. 내가 1분 돌리려고 해서. Sorry is all? Sorry is all? 미안하면 다야. Sorry is all? 내 모든 꿈을 다 망쳤는데 Sorry is all? 얘랑 같이 해봐. 비교. 아니 그냥 바닥에 내려쳐 그거. 무슨 망치 뚜리. 신메뉴다 이거. 멍멍멍멍 치킨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속이 쓰리겠다. 근데 좀 종종 있어. 찍고 싶은데. 어땠어요 주인? 여러분 치킨이 저희가 1시 50분인데요. 치킨을 시켰고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야식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혜진이가 잘 촬영하고 있었는데 하지가 카메라 쳐가지고 넘어졌대요. 구하지. 나 됐다. 더워? 실수해서 더워. 아, 실수하지 마. 아니, 신경 쓰지 마. 뭐
관심이 나오다. 나 실수 안 할게. 실수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 늦게 이제 나. 너 이제 이거 먹고 끝이야. 몇 개 먹었는데? 먹어. 뭐 먹은 거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어떡하냐. 과일만 몇만 원치 샀는데. 망했노. 아, 덕분에 맛있게 먹는다. 맞아. 나 과일 실컷 먹어서 좋긴 해. 나 보험 돼 있어? 치과 보험? 소리가 이거. 무슨 향이냐면 나한테는 그것이 이 여자가 사는 방식이다. 맛있다. 생선들 완벽히 쉬지가 않아서 좋다. 초추치즈 많이 페퍼 크림치즈. 맛있죠? 대파랑 후추 맛 같다. 그런. 근데 좀 누구보다 더. 매콤해요, 매콤. 이게 중에 역시 베이글은 베이글 샌드위치도 맛있지만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 먹는 게. 전 꿀녀라서 꿀을 뿌려 먹겠습니다. 뭐라고요? 꿀녀요? 맛이 상스럽네요. 어때서죠? 어느 점에서? 크크 너무 상스러운가? 커피 등장하십니다. 다들 커피 나오십니다. 차. 맛이 있을까? 깊게 마셔야 한다는데.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별점은 3.8점. 감사합니다. 오시기. 뭔가 순대 냄새를 좋아하더라. 앉아. 근데 너 안녕해. 우리 잘 가. 잘 가. 승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뜰 거야?